안녕하십니까. 바트진입니다. 메라와 살라말롱. 원래는 빨간 날이라서 그냥 쉬려고 그랬는데 잠깐 나갔었어요. 근데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아, 이거는 안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카메라 하나 또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좀 약간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좀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담으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왔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런 것도 챙겨놨어요. 호소하게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거든요. 또 어떻게 또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찍어봐야지. 지금 깔고 자막 깔고 하면 그럴싸해 보일 거야. 가볼게요. 첫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디카페인으로다가 조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디카페인.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준비되면 문 불러줘요. 한번. 어땠어요? 문화인의 스타벅스 커피 주문. 이게 맞겠죠? 커피 하나 들고 할 건데. 또 커피만 사면 안 되지. 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거든요. 경정 하나 사가지고 또 조지도록 할게요. 또 경정하면은 또 뭐야? 치킨은 뭐지? 신분증. 어, 네. 한강에서 경정 이런 거 먹을 때 맥주를 안 먹잖아? 고소당해, 고소당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까요. 아, 박세진 저 새끼 또 술 처먹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합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TMI 조져주면은 저 맥주 사는데 신분증 검사 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나이 28살에 신분증 검사하는 거 그렇게 흔치 않거든.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곳은 인스타라이브에서 제가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 생활하면서 처음 이 공간을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별로 두고 뭐야 저거 뭐야 이러실 수 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강에 도착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찍었던 곳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 담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쳐가지고 계획 변경. 일단 강정에 맥주 조지고 여기저기 가보자. 아, 금강산도 축구경이라잖아. 치킨 냄새? 미치겠어요. 좀 먹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Dash Hill Alley 맨 처음에 보였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이런 구도로 아마 찍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날씨가 되게 막 쨍쨍하고 막 그랬더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Dash Hill Alley 첫 번째 장소.
여기가 바로 이제 제 대시 힐라리우스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도 하늘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 힐라리우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날씨가 진짜 좋았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나네. 하늘 오늘도 이뻤는데 그때 더 이뻤거든.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게 촬영했는데 그리고 여기 광남 같은데 여기서는요 데스루알리우스가 아니고 가마 버머랜드. 여기서 이제 꼬마 애기들이 갑자기 출연해줘가지고 카메라 도와주는 친구 저 위에 올려놓고 그 저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자, 이 공간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서 걸어온 거거든요. 갈 때는 버스 타려고 힘도 비기겠어. 그래서 오늘 이제 쉬는 날마다 제가 이렇게 좀 영상 찍어봤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정말 이쁘게 또 영상 편집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많이 잠잠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진짜 어느 정도 회복은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버스주인 나들이 영상 여기까지고 제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것도 종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더라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구리비루스.